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4시에 만나는 이제 피규어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5종은요, 전부 피아케로 3라는 그 게임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이제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은요, 피아케로 3에서 이제 주인공과 가장 친했던 타카이 사야카라는 친구의 이제 피규어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알바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 복장이 여성 한정으로 이제 이렇게 파란색 의상하고, 연두색 의상하고, 빨간색 의상이 있는데, 각기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옷은 이제 트로피칼 타입이라고 하고요. 연두색은 이제 플로라 민트 타입.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의상은 이제 베레모를 쓰고 이렇게 있는 의상인데, 파로파로 타입이라고 해요. 이런 의상은 이제 그 게임 디자이너가 미리 여러 종류의 이제 의상을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유저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이 디자인의 옷이 꼭 게임에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의상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제품은 고토부키아에서 만들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들은 전부 상당히 오래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이제 피아케로 3 피규어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만 소개가 가능하고요. 일단 보시면은 이 작품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왔었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똑같은 피규어를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의 피규어였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요거를 오랜만에 꺼내서 이렇게 먼지를 털다가 창문에다가 그만 이 발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판은 원래 이 피규어의 발판이 아니고 다른 피규어의 발판인데 억지로 지금 끼워가지고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아케소에롯이라고 써있는 이런 쟁반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아닐까. 물론 이 게임에 나온 여성들과 한 번씩 다 연애가 가능한데 이 친구가 이제 제일 뭐랄까 뭐라 그러죠? 보통 여성들이 그런 청순함 같은 거를 잘 표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보여드릴 피규어도 역시 타카이 사야카라는 친구의 피규어인데 조금 전에 사용했던 하얀색 발판을 원래 이 친구 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걸로 이제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 제품은요, 플로라 민트 타입의 의상을 입고 있고, 피그마이기 때문에 자세를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쟁반에 칵테일을 이렇게 꽂고 있는 모습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요것도 회전을 시켜볼게요. 자, 요 제품도 아마 잘 찾아보면 박스가 어딘가 있기는 할 텐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피규어 이름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피아케로 산 동안 또 빠져가지고 피규어를 모으려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피규어가. 근데 그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모으기 시작한 거여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피규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피아케로 시리즈 중에서 피아케로 3가 가장 이제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가까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제품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잠깐 이제 어깨 부분이 이렇게 관절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나마 이제 제일 안정적인 자세가 요 자세라서 그냥 요 자세로 고정을 시켜서 그냥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피규어도 역시 타카이 사야카고요. 예, 저의 취향이 드러나고 있죠? 자, 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 피규어는 구스마일에서 만들었고요. 제품명은 피아쿄로3 타카이 사야카 수영복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주 긴 다리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두꺼운 종이를 발바닥 부분에다 이제 받쳐놨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피규어가 앞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슬리지만 종이를 끼워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규어가 균형을 잃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피규어를 단단히 받치고 있는 발 부분에 면적이 좀 좁다거나, 핀이 좀 튼튼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경우들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하죠. 자, 요 모습은 이제 그 게임상에 나왔던 그 장면 하나를 이렇게 입체화 시킨 거고요. 주인공이랑 이제 그 일이 없는 날짜에 같이 이제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밝은 표정에 몸매도 뭐 적당한 것 같고, 원래 주인공이 이제 20대 초반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때를 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피규어도 역시 타카이 사야카인데요. 자, 요 제품은요, 아이고. 자, 요 제품은요, 토이 플래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규어인데,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피규어 회사예요. 대충 느낌은 타카이 사야카의 느낌을 좀 살리긴 했는데, 아까 이제 수영복도 동일한 의상이죠? 근데 이제 눈이 지나치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피부색도 약간 누러면서 약간 옅은 그 연두색 같은 게 껴있어요. 그래서 도색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살때 봤던 사진은 굉장히 피부가 하얀색이었거든요. 지나치게 하얀색이라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하얀색이 아니라 연두색이었다. 아무래도 제가 짝퉁을 산게 아닌가 조금 의심이 되는데, 자, 이 제품도 역시, 가격은 알 수가 없고요. 자, 일단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나왔던 피규어들보다 상당히 키가 크고요. 아마 하반신이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웃옷을 벗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색만 좋았더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은 피규어인데, 아쉽게도 이 도색을 뭐 맡기면 혹시 따로 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레진이 아니고 PVC 피규어인데 과연 도색이 새로 가능할지. 일단 뭐그 망가진 데도 없고 멀쩡하게 잘 보존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타카이 사야카 피규어가 4개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이 게임의 진 히로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요.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손이 두 개가 옷에 엉켜 있다 보니까 약간 수갑을 찬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저는 눈이 빨간색 피규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눈도 만약에 도색을 다시 할수 있다면 눈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에는 요 더듬이는 뭐그 당시 그 캐릭터들의 뭐 유행이었던 것 같은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그 세이버라는 피규어도 이렇게 머리에 더듬이가 있죠? 이 더듬이를 떼면은 성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요런 피규어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보실 오늘의 마지막 피규어는요. 자, 요 피규어는요, 그 화풍당 완구점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아키로3 타카코
트로피컬 타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타카이 사야카가 입었던 그 하늘색 의상과 동일한 의상이죠. 자, 이것도 이제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는 주인공보다 10살이나 많은 그 하숙집 그 누나인데,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털털한 성격의 그런 누나였고, 원래 이 누나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아줌마는 아니었는데, 아, 누나인데, 주인공이 한번 입어보라 그래가지고, 그 정호원들의 의상을 한번 입어본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게임 속에서 옷이 약간 타이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주인공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뿅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타카코는 이제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캐릭터였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종류의 피규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는 이 타카코라는 집안이 그 피아케로 시리즈에서 계속 이제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된 뭐 그런 그 가족 경영 뭐 이런 쪽인 것 같더라고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이 피규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머리에 꽃을 꽂고 있고, 타카코 특유의 그긴 머리 끝에 이제 커다란 리본 같은 게 있고요. 여기 그 프린팅된 요런 그 트로피칼 그이 치마용으로 쓰는 요 의상에 이제 이 무늬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 네, 몸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그 피아케로 3에 나왔던 피규어들 중에서 좀큰 사이즈의 피규어들을 보여드렸어요. 작은 사이즈 자잘한 피규어들도 이제 몇개 있는데, 그거까지 소개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주에 피규어 리뷰를 한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피규어를 리뷰를 할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